진병령 함양군수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함양읍 용평리 진병령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지지자들이 발디딜 틈 없이 들어찬 가운데 김삼철의 사회로 국민의례 후보자 부부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캠프 관계자를 소개했다. 이어 박영일 전 함양군 기획감사실장이 격려사를 하고 함양군의 여성과 청년들을 대표하여 강선혜 씨와 임진희 씨 등이 함양 청년의 목소리를 주던 중 임재구 전 도의원의 따님인 임진희 씨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 자리에 서니 예전 생각이 난다는 말에 후보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지난 날을 떠올리는 듯 했다. 이어서 진병령 후보는 인사말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바쁜 농번기에도 참석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감사드린다며 얼마 전 함양군수 후보 공천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컷오프 당하라는 고통을 받았으나 함양 군민들과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승리하길 바라시는 마음을 모아 당선으로 보답하겠다면서 인구 4만 회복과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풍요로운 함양 시대를 열려고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소통과 공정, 청렴과 비전을 통해 신바람 나는 함양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8대 핵심 공약을 이미 발표한 적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일반 행정, 지역 경제, 농업, 복지, 보육과 여성, 문화 관광 등 6개 분야 45개 세부 공약은 다음 주부터 각각 2개 분야씩 묶어서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은 국민만 바라보며 함양 발전만을 향해 전진할 것이며 함양 국민들께서 공정하지 못한 정치판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진 후보는 인사말 중간중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회상하며 눈을 흠치기도 하면서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뒤이어 군수선거 필승을 염원하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 기념떡 절단을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배우자 두 분께서 감사의 뜻으로 헌전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일 소개할 순서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병령 후보의 승리로 공정한 함양군 만들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만 격려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령 후보를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지역에 올라오신 전 함양군 감사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신 강영일 대장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백륜 후보를 40년 전인 1983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김 후보는 저희 동서 김순환 건축사 밑에서 모두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청년이 함께 인사를 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시에게서 가장 실력이 좋은 건축사가 되었고 이제는 국민이 잘 사는 함량을 설계하기 위해 함량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함량 구청에서 37년간 근무했습니다. 공직에 있어 본 제 계급은 함량 군수가 갖추어야 할 최고 등급은 공익승입니다. 말씀을 사역을 뒤로하고 군수가 되어야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1983년부터 시켜봐온 김백륜 후보는 개인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백륜 후보는 살갑지는 않지만 애인은 마르고 신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인 강맹식 씨가 살가우니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김백륜 후보가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허허 벌판에 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백륜 후보가 잘못한 것이라면 당의 이름 아래, 당의 깃발 아래, 당의 시키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당과 김태호 국회의원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까? 당이 버렸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김백륜 후보는 개인을 위한 사적 이익을 뒤로하고 국민을 위한 공적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함량은 젊은 피가 역동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상상력이 펼쳐져야 합니다. 특히 김백륜 후보는 도의원 4년간 우리 함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행정경험도 두루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수선거에서 쓰라린 패배의 서름을 삼키며 인내와 기다림을 묵묵히 견디면서 봉사활동과 인격을 쌓아왔습니다. 헐벗은 나무는 겨울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기다림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김백륜 후보에게 여러분들이 다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량군의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강성혜, 임진희 두 분을 모셔서 함량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그에 따라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량의 여성이자 청년이며 두 아이의 엄마인 임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함량은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양은 인구 4만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4년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과 빠른 위기 대응으로 성장에 발돋움은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2020년 12월 26일 저희에게는 갑작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고 저희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겨 넋을 놓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슬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저희 아버지가 전 도의원 임재구 의원님이십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고자 이렇게 오기 전에는 눈물을 안 흘려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는데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뵙다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리라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지만 아, 죄송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슬픔에 잠기어서 한없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슬픔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또 진병령 후보님께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빈소를 지키고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 해주신 따뜻하고 의리를 아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정말 삼촌 같은 분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진병령 후보님을 보면서 사실 아빠 나는 진삼촌 같은 사람한테 시집갈래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왜냐면 키도 엄청 크셨고요. 함양에는 저희 할아버지도 인물이 굉장히 출중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좀 인물은 출중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키도 크시고 좋으셔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성인이 되고서는 진산촌은 진국인데 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린 시절에 저의 눈에도 성인이 된 지금도 진병령 후보는 존경스럽고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양 국민 여러분, 함양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험난하고 고단한 이 길을 완주하기에는 후보 혼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또는 땀에 식혀주는 바람이 되어준다면 꼭 완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소통과 공정으로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함양, 내 아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함양, 잘 먹고 잘 사는 함양이 되기를 응원하며 늘 국민과 함께하는 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병령 후보의 완주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보다 동생이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언니 같은 강선의 양의 함양에서의 청년 이야기를 제가 다 못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의 소상공인이며 여성이자 청년 강선혜입니다. 저는 또한 함양의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는 함양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함양의 청년이 다른 시, 군, 구의 청년보다 다양한 기회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및 혜택 또는 정보 공유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는 함량을 지키고 여기서 저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청년입니다. 도시에는 MZ세대를 넘어 M4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MZ세대는 1980년대부터 2020년생을 일컫는 말이며 N4세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함량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지역 소멸의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정, 소통, 소망을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진병영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욱 함량의 격을 높일 수 있는 함량 군수의 역량을 두루 갖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썩기 마련이죠. 그 뿌리가 어디까지 닿았는지는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또 그것이 나무가 되었던 새 기둥이 되었던 녹슬고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비옥한 토양과 비가 온 뒤 굳은 땅과 적당한 햇볕과 비, 바람이 되어 관심을 주신다면 결코 그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량 청년들의 바람을 담아 함량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날을 위해 진병영 파이팅!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진병영 함량군수 예비 후보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물을 흘려서 조금 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수 예비후보 진병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아무 이유 없는 제에게 컷오프를 시킨 경상남도 국민의힘 도당에 가서 소리를 질려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바쁜 농경기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환영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바쁜 이 시간에 제 출마 사무소 개소식에 응원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오실 때 메모를 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사실 다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사회자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연락도 못 드렸는데 멀리 타지에서 오신 통영에서 오신 정석현 전 통영예시 회장님이시고 5대 도의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10대 노후회의에서 함께했던 거창의 안철우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건축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진주에서 우리 여양진과 갱남 회장을 맡고 계시는 진영업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가장 정신적인 일을 하시는 향교의 진재상 정교님, 또 정상기 문화원장님, 송경렬 체육회장님, 우리 지역 박종원 수동면 노인회장님, 이태수 한명업 노인회장님, 우리 박순근 전 의장님 다 일일이 손에 못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의힘당에 입당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탈당해 본 적도 없고 저는 해당 행위를 해본 적도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여론에서도 제가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면접을 보고 12일 만에 컷오프 됐습니다. 저는 상식과 뭐 어떤 기준을 대도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저를 걸었어도 우리 한강 국민들은 저 조경영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나와서 해주신 우리 박영일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함량의 청년을 대표해서 좋은 말씀해준 임진희 강선혜양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일 회장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설계일을 배운 스승님이 우리 박영일 실장님 동생이십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주요 요직을 거치셨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진희 씨와 강선혜 양은 저희 제가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부분, 제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질타해 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특히 임진희 양은 제가 좋아했던 임재구 전 도의원님의 딸인 두 젊은이 역시 함량의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고 함량을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니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진신캠프 노창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진신캠프 식구들 제가 뭘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데 매일 열심히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캠프 식구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외 향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일 것입니다. 수년째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함량군을 바로 세우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함량군민의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잘못된 부조리를
바로잡아 주실 바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난무하는 행정이 없어지길 바라실 겁니다. 리펜 없이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함량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또한 저 진보명이 승리하길 바라실 겁니다. 맞습니까? 꼭 이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 진병령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으로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선거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슬펐고 또한 아팠습니다. 제 개인적인 영달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젊기에 함량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할 일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선거 직후 저는 서춘수 당선인께 축하 인사와 함께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라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항상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4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없이 저를 보듬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패배가 저 진병령에게 두 무거운 책임감으로 돌아와 지난 4년간 함양군 곳곳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 소통과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길에서, 시장에서, 들에서, 산에서 군민들 계신 곳마다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함양군 행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다들 저에게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가 전국 최하위권의 청년들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소중한 고객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번에 선거 슬로건이며 공약으로 담겼습니다. 바꾸면 확 바뀝니다. 이 슬로건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바꿔달라, 바꿔달라, 이번에는 꼭 바꿔달라고 하셨던 그 간절한 여명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지도자는 정말로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그 약속이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대상으로 한 약속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민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얼토당토하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듯 하는 후보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도자가 약속을 이렇게 쉽게 파기하고 뒤집는데 과연 아이들이,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분이 또다시 청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지난 선거 청년 펀드까지 만들고 펀드가 조기 완료되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랑하신 것은 그분들께서 진정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함양군의 청년부가 왜 정부 최하위에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의 민원 서비스가 왜 전국의 꼴찌입니까? 모두 이런 이유들 하나하나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강이 더욱 깨끗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름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번 6월 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단지 4년 임기를 채울 군수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은 소멸위기 최상단의 지자체입니다. 행정,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인근 지자체에 추월당했습니다. 저희 함양군이 산천군보다 인구가 4천명이 많지만 예산은 400억이 적습니다. 더 이상 도태되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함양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함양군을 과연 누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구 4만 회복과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풍요로운 함양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과 달리 인구가 늘어나는 함양군을 만들어 서북 영남 중심의 함양시대를 꼭 만들겠습니다. 함양군분들의 자존심을 꼭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는 소통과 공평, 청년과 비전을 통해 신바람 나는 함양, 아름다운 함양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8대 핵심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년 1등급 달성, 두 번째 청년 꿈 제작소 건립, 세 번째 계절별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네 번째 아동 양육 청소년 수당, 노인 무료교통 및 노인 복지과 신설, 위탁 연금 활성화 사업 추진, 청소년 학생 복합 도서관 건립,
대기업 유치 TF팀 설치, 함양 스포츠파크 통합 전지 훈련센터 설치 등 제 진병력의 8대 핵심 공약입니다. 그리고 8대 핵심 공약과 별도로 일반 행정, 지역 경제, 농업, 복지, 보육과 여성, 문화 관광 등 6개 분야 45가지 세부 공약을 다음 주부터 각각 2개 분야씩 묶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진병대는 공약은 빌공짜가 아닌 공약이 빌공짜의 공약이 아닌 실천 가능한 것들로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군수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알뜰한 산림사리를 통해 하나하나씩 공약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만 인구를 회복하겠다고 하니까 600여 공무원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무원들에게 인구 논리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인구 4만 회복할 수 없습니다. 3만 인구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기여하기 좋은 함량, 변화시키는 함량, 대기업을 유치하는 함량을 만들어 사람 살기 좋은 함량을 만들면 주소만 옮기는 인구정책이 아닌 실효거주하면서 함량에서 잘 사는 함량 4만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진병령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허송한 채우려는 꼼수 행동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를 얘기하라고 안달복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향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 지지자 여러분,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소문만으로 떠들던 믿지 못할 후보 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이 어려울 때도 당협위원장이 바뀔 때도 자고 응원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경선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당과 복당을 수차례 반복하고 국민들과 단일 약속까지 파괴한 후보는 버젓이 경선에 참여시키면서 어떻게 저를 컷오프 시킨단 말입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 저는 국민의힘 도당의 공천심사 체례와 컷오프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어느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의 아이들이, 함양의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 묻는다면 공정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함양군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함양군이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있기에 함양군이
바뀌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저를 응원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에 저 진병영은 괜찮습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함양 발전을 향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바르고 깨끗하고 공정한 함양군을 꼭 만들 것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이 공정하지 못한 정치판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 진병영 결코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우리 국민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저 진병영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창구 부장님께서 진병욱 예비후보의 필승을 기원하며 집중하십시오. 박수를 해주세요. 이치국회의 바람과 이런 부장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역부 정비 동료에 대한 의미는 여당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창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4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진병영 후보의 필승을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병영 후보에게 필승을 담은 글을 드렸는데 내용이 용이 날고 봉이 죽준다는 용기동무입니다. 용이 날고 봉이 죽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진병영 후보가 군주로서 당이 당선되어서 용이 안고 있는 그런 큰 것을 우리 함양 국민들에게 정책으로 펼쳐서 우리 함양 국민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병영 후보가 용과 봉태로 우리 함양 국민들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꼭 당선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틀림없이 당선될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셋에 우리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전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하나, 둘, 셋! 자, 모두 같이 함께 손을 좀 같이 예,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큰 소리 하겠습니다.